조곡 아시죠? 조곡. 나 잘 몰라요, 솔직히. 저만 다 몰라요. 네. 근데 1963년 네. 4월 6일인데 네. 이분 향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? 63년 개미성이네. 토끼띠. 네. 이 사람 올해 하나의 운도 왔지만 근데 우리 항상 얘기하잖아요. 자기가 자기 운은 안 좋아, 사장님. 무슨 말이냐입니까? 하나의 성주가 들어왔지만 6+1이라는 숫자가 7성이니까 보이지 않는 간제, 뭔가에 숨어 있다. 근데 이 사람은 숨어 있는 대가리 우두머리란다, 할머니가. 머리도 좋고 좋고 똑똑하고 있잖아. 딱 이렇게 토끼인데 딱 요렇게 범위 있잖아. 요렇게 해갖고 있잖아. 딱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. 그래서 지가 뒤에서 이렇게 빼먹을 걸 다 빼먹는 사람이다. 그러면서 딱 정도가 있지만 내가 있잖아. 머리가 너무 좋다 보니까 내가 내 한 대가 자꾸 끌린다. 아, 이분이? 너무 머리가 좋은데 그거를 조금 내리놓으면 되는데 사장님 그걸 못 내려놓는다. 근데 이 사람은 숨어있는 딱 고랑이 새끼 딱 대가리 우두머리다.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한 번 더 나온다 소리가 나오는데. 근데 이 사람 지금 구속 돼 있나 안 돼 있나? 나 그것도 모른다. 그건 나도 모르겠어요. 나 진짜 이런 거 물어보지 말랬잖아. 덕질이 모른다고 얘네하고. 근데 일단 일단 이 사람은 이 사람 구속 됐나? 잠깐만요. 난 뭔지도 몰라. 근데 이 사람은 일단 한 번 더 제기하고 한 번 있잖아. 이게 이 발톱을 한 번 내놓는단다. 아, 이분이? 아. 이분이 뭐 전 법무부 장관이셨는데 네. 아무튼 이제 법무부 장관인지도 모른다. 난 참 무식한 네. 년이다. 그 문제 때문에 좀 이제 구설이 있다가 향후 다시 뭐 정계에 나올까요? 나온다. 이 사람 있잖아요. 숨어있는 호랑이면서 딱 뭔가에 토끼인데 딱 이렇게 꼬고 있는 뱀과 용이 딱 이렇게 같이 움직인다고 보면 된다. 그래서 이 말이 딱 중심을 해서 딱 움직이면서 숨어있는 또 돼지도 있거든. 그래서 자기가 딱 들어갈 땐 딱 들어가지만 나올 때는 무섭게 나온 사람이다. 머리 겁나 좋은. 욕하면 안 되지. 미안. 좋은 사람입니다.